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 4가지. 저는 암기를 너무 못해요. 아무래도 저는 암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암기를 수동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아니, 암기를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이는 암기를 통한 성취를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이 있어야 실력 향상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암기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은 절대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믿기 힘들겠는가? 그렇다면 뉴욕으로 가보자. 2005년 에너지 기업 콘 에디슨 본사에서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이 열렸다.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기억력의 천재를 뽑는 시합이다. 프리랜서 기자인 조슈아 푸어는 이 대회에 참가한 메모리 그랜드 마스터인 영국 출신 에릭 쿡을 인터뷰했다.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나요? 천재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제 기억력은 보통 수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그것은 상식밖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더 놀라운 답변이 이어졌다. 타고난 기억력은 보통일지라도 제대로만 훈련하면 누구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슈아는 그가 겸손을 떠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2004년 마스터였던 벤 프리드모어가 어느 신문사에서 했던 인터뷰 기사가 떠올랐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기억이 작동하는 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학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과연 누가 믿을까? 본인이 타고난 기억력을 소유한 천재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그러나 놀라지 말라. 2006년 전미 메모리 챔피언십의 우승자가 된 사람은 바로 불과 몇 년 전 메모리 그랜드 마스터인 쿡에게 질문했던 프리랜서 기자 조슈아 포어였다. 그는 적절한 기억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저는 암기를 너무 못해요. 아무래도 저는 암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지만 생각하자.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 4가지를 소개한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방법들은 단어 외우기, 시험 공부, 독서에 효과 만점이다. 기억 전략 첫 번째, 시험 효과. 시험을 자주 볼 것. 중간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것보다 세 번 보았을 때 기억 효율이 14%나 높아진다. 특히 시험을 보는 오답 노트를 따로 정리하는 것은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틀린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억 전략 두 번째, 인출 효과. 암송, 요약, 토론, 발표 관련된 글쓰기를 할 것. 반복 읽기식 벼락치기 공부 그룹과 다양한 인출 방법으로 공부한 그룹을 놓고 바로 시험을 보게 했다. 시험 결과 벼락치기 공부 그룹이 당장의 시험에서는 약간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이틀 후에 치른 두 번째 시험에서 벼락치기 그룹은 기억한 정보의 50%를 망각했고 인출을 방법으로 공부한 그룹은 13%를 망각했다. 기억 전략 세 번째, 분산 연습 효과. 간격을 두고 학습할 것. 전문가들은 보통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공부할 때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연속적으로 학습하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기억할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간격을 두고 학습하게 되면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잘 포장된 도로로 가면 목표에 도착할 수 없다. 즉, 어렵게 공부하면 있는 것도 어렵다. 어렵게 공부하면 있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을 잊지 말자. 기억 전략 네 번째, 교차 효과.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번갈아 가며 학습할 것. 교차로 문제를 풀면 뇌의 신경 섬유 연결이 더 활성화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과목을 교차해 가며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한 과목씩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법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암기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한 부분이다. 누구나 올바른 전략으로 꾸준히 연습한다면 암기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나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심리학과 대학생이었던 캐롤 드웨그는 수학 성적이 떨어진 중학교 1학년 학생 91명을 데리고 8번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중 48명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고 43명은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뇌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다. 너희의 두뇌는 고정되지 않았다. 두뇌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똑똑해진다. 어떤 것도 단기간 내에 완전히 익힐 수 없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거라. 공부법만 들은 48명의 아이들 성적은 변하지 않았고 공부법과 성장형 교육을 같이 받은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수학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연구에서 프랑스 6학년 학생들에게 아무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냈다. 예상대로 그 문제를 맞춘 아이는 없었다. 그중 절반의 아이들에게만 실패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강의를 들려주었다. 이후 모든 학생이 단기 기억을 측정하는 어려운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에 앞서 강의를 들었던 아이들의 결과가 훨씬 좋게 나왔다. 실패와 실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개념을 세우는 순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는 노력을 해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네. 난 이미 글렀어. 그것도 선천적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 런던으로 가보자. 런던의 도로는 매우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주소만으로는 목적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내비게이션 없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간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다. 하지만 이 일을 오차 없이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런던의 택시기사들. 이들은 최적의 코스로 주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뇌과학자들은 택시기사 16명의 뇌를 촬영해 보았는데 해마의 뒤쪽 부분이 일반 남성들보다 상당히 컸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해마가 더 크다는 것이었다. 원래부터 해마가 커서 택시기사에 합격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연구팀은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해보기 위해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시험에 통과한 새내기 택시기사들, 공부는 많이 했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 이들의 뇌를 촬영해 보았더니 해마 크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이들의 뇌를 촬영했을 때 시험에 합격해 런던 도시를 누비고 다녔던 택시기사들의 해마만 커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뇌를 많이 쓰면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성인의 뇌가 말이다. 인간의 모든 신체는 성인이 되면 퇴화하지만 뇌는 쓰면 쓸수록 성장한다. 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며 슬퍼하지 말라. 믿는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무엇을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 뇌는 당신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 뇌는 당신의 강력한 믿음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Figure 여제 김연아, 영원한 캡틴 박지성, 할 수 있다의 사나이 박상영.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이렇게 답할 것이다. 성공한 스포츠 스타. 맞는 말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은 사람들. 메타인지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메타인지가 높다는 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학습 전략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는 말과 같다. 메타인지가 높아지면 특히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고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EBS 제작팀은 수능 상위 0.1% 고등학생들의 공부법을 조사했는데 그들의 사교육 활용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0.1%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생각보다 낮았다. 0.1%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학원을 가지 않았다. 그들이 학원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 필요 없으면 학원에 가지 않고 그 시간을 개인 공부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은 개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신영준 공학 박사.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 성적도 오르지 않는데 왜 굳이 학원을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해서. 공부한다는 안도감을 느끼려고 학원에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부한다는 느낌만 받지 실제 학습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메타인지의 차이가 극명한 성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틀렸다. 노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메타인지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자신만의 올바른 학습 전략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거나 문제집을 풀 때 연습 문제를 꼭 푼다거나 하는 식으로. 실제로 과학적인 학습 전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부는 유전자니 죽도록 노력하면 된다느니 단순 반복이 최고라는 등의 단순한 신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남들이 아닌 오직 나만의 학습법을.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비판적 사고가 수반된 능동적 독서. 책을 읽다 보면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독후감을 쓰거나 토론 활동까지 더해진다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메타인지가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기억하라. 나를 모르면 공부도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을 내서 이것 하라." 요즘 공부할 게 많아서 운동을 전혀 못하겠네.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이 말은 모두 틀렸다. 1995년 칼 코트만 교수는 신경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인 BDNF, 즉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가 운동을 할 때 증가됨을 발견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BDNF가 뭔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뇌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BDNF의 엄청난 능력이 밝혀졌다. BDNF는 사람의 학습과 기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줍니다. 2005년 한 연구에서는 러닝머신에서 30분만 달려도 창의성이 개선되고 그 효과가 약 2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 3분간의 전력질주로도 기억력이 20% 향상됨을 밝혔다. 캐나다에 있는 시티파크 고등학교는 학습장애자를 위한 대안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기 전 20분간 러닝머신과 자전거 운동을 했는데
5개월 후 거의 모든 학생의 독해력, 작문, 수학 점수가 향상되었다. 복습해보자. BDNF가 언제 만들어진다고? 운동할 때다. 간단히 정리하면 운동은 사람의 뇌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뇌 건강에 더 큰 호전을 가져다 준 운동은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텐가? 정녕 공부를 잘하고 싶은가? 간단하다. 공부하기 전에 뛰어라. 운동이야말로 완벽한 공부를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운동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람보 대 스나이퍼, 누가 더 창의적인가?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오해는 그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을 열 때마다 웃음을 빵빵 터트리는 개그맨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박 웃음을 만들기 위해 썰렁한 이야기를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다 적시셨네.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성 작가와 신영준 박사는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원샷 원킬하는 스나이퍼라기보다 어떤 방향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는 람보 같은 유형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당신이 기억하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그 다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10개 이내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셰익스피어가 평생 10개 내외의 대작만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평생 동안 창작한 작품 수는 몇 개일까? 그는 20년에 걸쳐 희곡 37편, 소네트 154편을 썼다. 하지만 아테네의 티몬, 끝이 좋으면 다 좋다와 같은 작품들은 수준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 칭송받는 셰익스피어조차도 평범하거나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 수가 훨씬 더 많았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와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다. 모차르트는 35세에 요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수가 600여 개에 이른다. 베토벤도 650여 곡을 작곡했으며 바흐의 작품도 1000곡에 이른다. 실로 난사 수준의 작곡을 한 셈이다. 천재 화가 피카소도 다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드로잉 12,000점, 도자기 2,800점, 유화 1,800점, 조각 1,200점을 남겼다. 하지만 이 중 찬사를 받은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은 248개의 논문을 썼고 이 중 4개만이 물리학계의 패러다임을 뒤집어 놓았다. 대부분은 과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발명가 에디슨도 1098개의 특허를 받았을 정도로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지만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발명품은 손에 꼽을 정도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창의성에 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단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작품 수가 많을수록 창작자가 걸작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실패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해냅니다. 이상하게 왜곡되고 더는 발전할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것들을 말이죠. 양이야말로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요약하면 많이 시도하는 행동 자체가 창의적인 행동인 셈이다. 그런데 시도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함께 많아지는 것이 있다. 실패.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도전도 일상이지만 실패 또한 일상이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수많은 실패의 수모를 이겨내야만 한다. 넌 나한테 진짜 못했어. 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 내가 뭘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늘도 그 사람과 싸웠다. 남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의 지시사항은 모두 달랐다. A그룹의 지시사항. 고민거리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상상하라. 문제가 해결된 뒤 당신이 느낄 만족감을 떠올려라. 비그룹 지시사항.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떠올려라. 처음 문제가 일어난 상황과 과정을 상세하게 떠올려라. C그룹 지시사항. 없음. 각 그룹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분씩 지시사항을 실천한 뒤 다시 모였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었던 C그룹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한 A그룹과 문제의 발단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B그룹은 관계 호전에 있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다. A그룹과 B그룹만을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진행했다. 남녀 관계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을 한 B그룹이 어떤 과제에도 상관없이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3천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실제 육체 연습을 통해 얻는 것의 3분의 2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실제 행동 그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뇌의 특징 때문이다. 뇌는 어떤 사건이나 일의 순서를 상상할 때 물리적 활동을 할 때와 비슷하게 자극을 받는다. 레몬주스를 마시는 상상을 할 때 침이 더 분비되고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하면 침이 적게 나온다. 생각으로 예행 연습을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뇌는 이미 익숙한 상황이므로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일을 다룰 때 시뮬레이션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잊지 말자. 시뮬레이션은 실제 행동, 그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은 어쩌면 뻔한 이야기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이런 흔해 빠진 말은 당신에게 어떤 울림도 주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식상한 이 말은 어쩌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겪는 실패. 누군가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서지만 누군가는 실패로 인해 주저앉고 만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은 실패를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그녀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수학 문제를 내줬다. 한 그룹은 몇 문제를 풀든 상관없이 칭찬을 해주었고 다른 그룹은 더 풀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그룹에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풀게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 칭찬을 들은 그룹.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더 큰 동기부여를 갖고 문제를 풀 거라 기대했지만 그들은 의외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 반면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캐롤 드웨그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은 자기 존재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첫 번째 관점은 고정형 사고방식. 사람은 타고난 능력대로 살아가며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성장형 사고방식이다. 이 관점은 노력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드러난다. 고정형은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포기하지만 성장형은 실패하더라도 도전한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뇌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뇌과학이 밝힌 대로 뇌는 성장한다고 믿으면 실제로 성장한다. 단지 어떤 것이라도 노력을 통해 바뀌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믿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 멘토링을 통해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킨 신영준 공학박사. 그의 멘트 현식구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다. 하지만 신 박사의 결정적인 조언으로 현식구는 변화되었다. 시험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제대로 공부해서 자신을 평가해보는 게임처럼 생각해봐라. 사실은 모두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시험이 삶의 한계가 되고 그 한계가 확장되어 시험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러니 반드시 시험을 뛰어넘어라. 제대로 꾸준히 하면 누구나 이겨낼 수 있다. 현식구는 달라진 관점으로 신나게 공부했고 그 결과 학과에서 1등을 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다. 모두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잠재력만 확인시켜줘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 뻔한 말을 다시 떠올려보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조금은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